인간은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농부는 비를 기다리고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립니다. 산자는 자기도 모른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죽은 자는 또다시 심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영원할 걸로 생각하면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젊음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께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누구도 거스릴 수 없어요.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누구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돼요. 네. 교회에 나온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예수의 의의를 입을 때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잔치집에 못 들어가지요.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겠어요? 예복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어리든 나이가 많든 어떤 상황이든 과거가 그 사람이 어떤지 예복을 입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으면 입구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의의를 입은 자가 죄에서 속량함을 받는 거예요. 이런 소리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지만은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고요. 행하는 것만 믿는 것인데 어쨌든 인간이 죄인인 걸 모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죽음을 몰라. 자기가 죽는 줄 모른다니까요. 아유, 아는데요. 천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장례식에 갔다 오면서도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해. 그 증거가 뭐냐?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백년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필요 없어요. 살지도 못하는 걸 뭘 계획을 세워. 죽은 다음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어버리는데.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말로는 사람은 언젠가는 죽지 별것 없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죽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지몽매합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모르는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존재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고 보고 계신다고. 이 세 가지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죽는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만 해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자,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연속. 주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 즉 철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 네. 구약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이러쿵 저러쿵 결국은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 초림 예수 그리스도, 초림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 반열의 집안인데, 제사장 집안인데 사가랴가 제사장이 됐는데 나이가 먹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비슷해. 나이가 먹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제사를 집례하러 갔어요. 자기 차례가 되어가지고 제사를 집례하러 성소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가브리엘 천사장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건 뭐냐? 네가 자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의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는 분명히 이 약속을 전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네가 믿지 못했으니 그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말을 못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그 아들을 갖게 될 텐데 그 아들을 낳거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거라. 근데 그 요한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요한은 오실 자를 예비하기 위하여 미리 보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 15절 한번 보세요. 1장 15절. 자 이는 그가 주 앞에 그가 요한이고요. 주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예수님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앞서 보낸 자가 된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방문했다. 그 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그래서 요한을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요한을 기다렸고요. 요한은 6개월 뒤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삽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아세요? 성경을 누가 옛날 이야기라고 합니까? 성경은 기가 막힌 과학적이에요. 과학책. 그냥 앞뒤가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 앞에 이런 말 했다가 뒤에 이렇게 하면 우리 성경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과학이 다 발전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2000년 전에 짐승의 표를 어떻게 예언해요? 그런 책 보셨어요? 그런 책을 봤냐고. 고레스가 출현하기 전에 150년 전에 이사야 43장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딱 실어놨어.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걸 편집자적 입장으로 후대의 각색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믿지 않으려는 자는 어떻게든 안 믿으니까. 나는 어쨌든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성경은 무조건 믿기로 작심했어요. 저는 무조건 뭐 하늘이 두쪽 나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할 만큼 아무것도 아닌 자다. 분명히 자기에 대한 자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착각도 했어요.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오해도 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가 아니고 내 뒤에 그가 오신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폰 소리다. 소리. 나는 없어져야 할 소리와 같은 존재다. 그분이 오시면 나는 할 일 다한 거다. 유통기한 끝나는 거라. 그리고 그분이 등장하자 세례 요한은 목 잘려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참하게 생애를 마친 세례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은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게 가장 위대한 삶이야. 아멘이죠? 어떤 사람은 다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해야 할 일을 다하는 거.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 우리는 큰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큰일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큰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맡기신 소임 다하면 할렐루야 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요한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다시 시므온을 통하여 예수님을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자, 26절까지.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보십시오. 철임에 대하여 약속을 받은 자가 있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약속을 받았어요. 요한을 주신다는 건 메시아를 준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시므온에게 또 약속을 해요. 네가 시므온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 그냥 이 구원할 자를 기다리면서 오매불망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성령께서 계시하셨어요. 네가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보게 되리라. 엄청난 약속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이에요. 오늘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면서 이제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언급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건 이삭을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만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죽었어요. 이 대목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와요. 엄청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다렸다가 나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못해.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아비 같은 존재예요. 아비 같은 존재. 그래서 네 나이가 40도 안 됐는데 50도 안 됐는데 어찌하여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래요.
못 오겠다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인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보기를 원하여 나를 보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죽었다가 믿음의 눈으로 나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미리 보고 죽었다. 나의 때 볼 것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마침내 나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믿음의 이 언어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깨닫잖아요. 그들은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했다니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의심이 되거든. 여러분 안에 예수 없는 사람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도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오신 예수를 오늘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가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엄청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요한복음 8장 56절도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이래도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이래도 예수님이 없는 겁니까? 자, 성취된 주님의 언약들을 봐야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구약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오늘 이 시대에 성취됐다면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증하는 것이냐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하여도 100% 성취된다. 근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역사를 왜 배우느냐? 과거 역사를 배워야 오늘을 알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야 해요. 자, 노아의 홍수 사건 성취됐습니다. 내가 홍수로 멸하려니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열심히 배를 믿음으로 지었습니다. 그 기간이 약 8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온 인류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셔서 멸망시키셨지요. 약속 지키셨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 그리고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습니다. 이삭을 주기 전에 1년 전에 현현하셔서 99세에 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믿지 않고 웃었어요. 웃었느니라.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웃음이라는 뜻이라 이게. 웃음. 다윗의 왕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미리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이것은 작은 약속의 성취들이에요. 사실은 개인사 혹은 한 나라의 어떤 운명을 짓는 결정 짓는 약속의 성취. 온 인류를 향한 크고 놀라운 약속. 창세기 3장 15절 뱀에게 우리 주님께서 저주하시면서 너는 여자의 후손에 여인의 후손에 뒷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은 성경 외에는 없는 말이에요. 이미 지금부터 6천년 전에 쓰기는 3500년 모세를 통하여 썼지만 창세기의 배경은 지금부터 6천년 전이니까 아담에게 하와에게 뱀에게 주님께서 미리 약속하시기를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뭐냐? 원조복음이다. 최초의 복음. 어떤 복음이냐?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 그것이 바로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 사탄, 네 머리를 깨부신다. 뱀은 뒷바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시적 승리인 것 같았어요. 뒷바꿈치는 물었으니까. 그러나 그분은 죽지 않고 살아나셔서 죄의 권세 사탄을 머리를 깨부셔서 사망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만 승리한 게 아니라 우리도 승리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주셨다.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약속을 성취하셨잖아요. 언제 성취하셨느냐? 4천년 만에.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뱀에게 선포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4천년 걸렸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 자,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신다는 이 초림에 대한 약속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고 이루어진 거. 어디서 주님이 나실 것인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아시는 대로 미가서 5장 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작은 땅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베들레헴에 내가 메시아를 보내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미가는 언제 활동한 사람이냐면요. BC 8세기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BC 8세기에 남유다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하시기 전에 8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가족밖에 몰라요. 그리고 애굽으로 잠시 피하였다가 나사렛에 가서 목수로 어린 시절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불렸어요. 이 비밀을 몰라 가족 외에는. 그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많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해서 이적을 행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핀잔을 줬냐면 그가 메시아라고 그가 선지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근데 나사렛 출신이라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몰랐어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지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800년 전에 던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태어나느냐? 그분은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약속하셨어요. 자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는 언제 활동했느냐? 약 BC 700년. 그러니까 70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하시고 성취하셨다. 안 놀래네? 난 안 놀래는 여러분 보니까 너무 내가 놀랍습니다. 이건 놀랄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러고도 죄를 져요? 이러고도 교만해? 나는 이해가 안 가. 이래도 안 믿어? 이러고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못 던져? 이러고도 교회에서 싸워? 응? 이러고도 술을 못 끊어? 나는 환장할 일이야. 환장할 일. 나 이해가 안 가.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몹시 이해, 제가 노력해요. 안 돼. 이해가 안 가. 어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예수를 떠나지? 응? 어떻게 안 변하고 굳세어라 금순하고 그러고 앉아있지?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는데? 응? 나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 나는. 세 번째, 또 약속한 거. 이게 지금 요약만 한 거예요, 제가. 누구의 혈통에서 날 것이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그렇죠? 자, 봅시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마리아는 다윗의 혈통은 아니에요. 그런데 뭘 의미하는 것이냐? 영적으로 계보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시비 걸까 싶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 바울은 이걸 확실히 못을 박았어요. 시작.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요 영으로는 성결의 영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다윗이 분명히 신학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한 가지만 말씀하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건 뭐냐? 언제라는 말은 없었어. 그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정도 되면 다 밝히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비밀로 붙이신 게 있어요. 언제 태어난다는 말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로 알려준 자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시므온이야. 시므온이 네 생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했으니까 대략 언제 태어나신다는 건 알려주셨지요.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성소에 할례를 받으러 온 걸 알고 시므온이 만났어요. 얼마나 감격했을까. 메시아를 본 거야. 그분의 때를 눈 빠지게 기다리다가 눈앞에 아기 예수를 본 거야. 이건 뭐 전율이 흐를 일이에요. 우리는 그 역사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몰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약속대로. 바울이 이 말을 자주 썼는데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고 앞으로 오신다. 이제 이거 잊지 마셔야 돼. 이거 안 하면 충분해. 이거 안 하면. 예수님께서는 날짜만 못 박지 않으셨지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대로 오셨다. 그럼 왜 날짜를 밝히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재림도 마찬가지. 그러면 재림과 연결을 해봅시다. 주님의 초림이 예언되시고 길게는 4천년, 짧게는 6개월 전에 미리 예언했잖아요. 요한이 날 때, 요한이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약속하시고 성취하셨잖아요. 짧게는. 길게는 4천년. 4천년, 창세기 아까 3장 15절. 이제 약속이 성취됐어요. 이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재림에 대한 약속도 성취될 것을 분명히 논리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온다,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이사야가 그 약속을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계시를 받았지요. 사도 요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주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도 성취됩니다. 천년왕국, 아이고 어떻게 천년왕국이 있어? 주님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셔? 손오공인가?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거. 아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분은. 아무것도 아니야. 개가 인간이 하는 일을 어떻게 헤아려? 오줌을 싸면 막 태풍, 홍수 났다고 난리야. 개미는. 오늘은 또 뜨거운 물이 쏟아지네. 난리. 색깔도 이상하네. 막 그래가면서 막 대피하자고 막 세상에 말세가 됐다고 난리야. 개미들이. 개미 굴에다 오줌을 싸버리면은. 거기다 또 막대기로 막 쑤셔댔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개미들이 난리라고. 우리가 개미도 인간이 하는 일을 몰라요. 근데 인간이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있네 없네 이렇게 하네 저러네 그런 거만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다 부끄럼 당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뭐 철학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니체가 뭐 신은 죽었다 있다고 소리하고 죽었는데 지가 죽었어.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고. 나중에 니체가 6개월 동안 미쳐서 돌아다녀 죽었어요. 니체는 이런 말도 했어. 성경은 앞으로 보지 않을 거다 그랬어. 근데 죽은 다음에 니체의 생각이 성경을 출판하는 인쇄소가 됐어. 하나님이 그냥 통쾌하게 복수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고. 함부로. 함부로 말들 하지 마. 함부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세상 돌아가면 뭐 미쳤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 나중에 그 말 그대로 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 가만히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중에 내가 한 말로 다 부끄럼 당하고 수치 당하고 막 응? 목에 핏발 세우면서 막 이것이 틀리다 이것이 맞다. 그래서 주님은 함부로 맹세하지도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요 내가 뱉은 말로 다 부끄럼 당하고 수치 당할 날이 반드시 와요. 이제 그게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 봅시다. 주님의 재림도 아까 우리가 초림에 대해서 알아봤죠. 어디서 태어나며 어떻게 태어나며 그분이 어떤 삶을 사실 것인가, 어떤 혈통으로 태어날 건가 봤어요. 그러면 재림도 여기에 연결시켜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앞으로가 그대로 되는가? 이제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 첫째, 그때는 알지 못해요.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해. 초림도 비밀로 이렇게 덮어놓으셨듯이 재림 또한 덮어놓으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7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라고 그랬지요. 근데 자꾸 알겠다고 덤벼들어.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비밀로 감춘 것이 있어요. 장래 일을 인생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집사님 기도해보니까 집사님 수명이 6개월밖에 안 남은 것 같아. 그런 소리 누가 했다. 그 사람은 바로 고발해야 돼. 그건 100% 이단.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요. 산기도도 하고 기도원도 다니고 교회에서 금식도 하고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넘어가 버렸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냐면 기도를 해보니까 내년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런 소리 하거든 그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 절대 그런 헛된 예언 함부로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큰 계시적 예언. 주님이 곧 오신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어. 우리를 각성시키고 깨어있게끔 하는 그러한 각성의 예언은 할 수 있지만 그날과 그 시를 못을 박은 것은 어떤 신학자, 어떤 고매한 인격을 가진 목회자, 뭐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입에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사탄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알바 아니다 그랬어요. 그 권한은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것을 선포하는 행위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의 영에 둘러씌운 거지요. 그러니까 그는 영이 건전하지 못한 자야. 그러니까 앞으로 뭐 별일이 다 일어날 거야. 표적을 행하고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고 우리를 미혹하고 배교하게 만들 것인데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의 주된 줄거리를 찾아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어디에 재림하시는가? 이건 성경에 예언해놨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리 생전에 그분이 오신다면 그걸 목격할지도 몰라. 봅시다. 어디냐? 스가랴서 14장 4절입니다. 감람산에 강림하신다고 성경은 못을 박았습니다. 자, 14장 4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고도 불리운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올리브산이라고도 불러. 그 감람산에 선다라는 말은 보세요. 감람산에 그의 발을 선다고 그랬죠. 발에. 올라가면 그런 표현을 안 써요.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발부터 착지하잖아.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유심히 보면 볼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요. 논리에 딱딱 맞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 보시라고.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에 그의 발이 닿는다. 그의 발이 선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서는 그렇게 안 돼. 공중에서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그곳에 강림하신다. 그런 뜻이. 사도행전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디서 승천하셨냐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했다. 그렇게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감람산 가까운 데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승천했다 해도 무방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전사들의 증언을 통하여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본대로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지요. 감람산에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11절과 12절만 가지고 말을 하면 논리가 약한데 스가랴서 14장 4절과 연결을 시키면 그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를 공격하지는 마세요. 저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의 발이 감람산 예루살렘 앞 감람산 올리브산에 그의 발이 내리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스가랴서 14장 4절은 초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어디에 임하시느냐? 감람산에 공중에서 우리 주님 재림하셨다가 동서사방에서 그것도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휴거 후, 우리는 이제 휴거하잖아요. 휴거할 때 공중에서 들림받고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머물다가 이제 요 기간이 7년일지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지상에서 7년 환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나 모른다고 그랬어요. 못을 안 박았어. 앞으로의 될 일은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제 뭔가는 있어. 그죠? 아이고 예수님 힘들겠네. 7년이나 서 있으려면은 아휴 우리도 힘들겠어. 7년 동안 있으려면 뭘 먹고 살지?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라니까 좀 깝깝한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날이 얼마나 놀라울까 얼마나 황홀할까 얼마나
살을 좀 빼야 됩니다. 올라가려면.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가 이제 7년이 될지 3년 반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확실히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주님 감람산에 강림하시면 우리가 같이 내려와야지. 그러면 내려와서 그때부터 뭘 하느냐? 천년간 통치하는 거야. 천년왕국이 시작돼.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자락이 되면 무적응에 던져졌던 마귀를 일시적으로 풀어놓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적을 물리치고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역사예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정말 될까요? 된다니까? 동화처럼 들리세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이거 짜맞추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주님이 오셨잖아.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잖아.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40년을 머무셨어요. 아 40일을. 사도행전에 보면 40일. 40일을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 동시에 500여 형제한테도 만났어.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바울이 목격했다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는데 언제 목격했냐면 시기적으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머물 동안에 바울은 못 만났어요. 그때는 못 만났어. 나중에 만났어요. 그러면 승천하셨던 그분이 다시 오셨다는 말이 되는데 되느냐? 그걸까지 그 못해? 이제 주님이 하늘의 왕권과 모든 걸 회복하셨는데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슬람에 나타나셔요. 오셔가지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룬다니까? 하나님이 직접 선교해요. 이슬람 교도들이 너무 강팍하니까 사람들의 증언으로 믿지 않으니까 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이 실제 방문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슬람 가정에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실제로 오셔가지고 문 열린 곳으로 오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나누다가 어느 날 사라져. 간 다음에 이들이 깨달아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그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직접 선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마음껏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에게 오신 주님은 천사가 아니에요. 주님의 형상을 입은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 승천하여 주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님께서 보좌에 일어서잖아요. 그 일어서셨던 주님께서 육체를 입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왕권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나타나신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음성을 듣지요. 그리고 눈이 3일간 멀어버리잖아. 응? 3일간. 근데 이제 바울은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을 만난 케이스이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40일 동안에 만난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증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500여 형제. 동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여신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빗대어 말하는 말이 곧 우리도 부활한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어찌하여 산자가 죽었다가 끝나는 걸로 생각하느냐.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만약에 믿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지금 헛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은 100% 옳은 선택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정말로 어떤 환난과 유혹과 시련과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을 지역이 되어도 예수를 붙잡고 죽어야 돼. 예수를 놓쳐버리는 건 제일 어리석은 자야. 그까짓가 돈이 뭐라고, 그까짓가 자존심이 뭐라고, 심지어 그까지 목숨이 뭐라고, 어떻게 예수를 버리냐, 어떻게 만난 예수인데. 마지막 날에 미혹하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요. 앞으로 이제 배교자들이 속출합니다. 보시라고. 환란을 못 이기고 배도해.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환란은 환란도 아니야. 우리는 지금 조롱당하고 있어요. 개독교. 우리가 이 정도의 조롱, 이것도 지금 믿는 자들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원수 마귀와 이 세상의 시스템을 통하여 왜 믿음의 역사를 흔들어 볼까? 이유는 한 가지.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기 위한 거예요. 여기도 알곡 있고 가라지가 있어. 여기도 알곡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금요일 날은 좀 알곡이 많아요.
주일 낮보다는 좀 많아. 그렇긴 해도 여기 가라지가 있어. 가라지 있다고. 가라지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려. 평소에는 모른다니까요. 추수할 때도 몰라. 똑같이 알고 취급을 당해요. 근데 가라지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다고 다 신자가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덫이라면 안 된다고 내가 누차 말했죠. 덫이, 옛날의 성질, 옛날에 막 하던 방식들, 거기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칠만한 거예요. 빨간 예수의 피를 발랐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드러나고 없어지면 속에 시커먼 게 드러난다고. 안 된다니까. 이걸 완전히 밀어버려야 돼. 까만 때를 밀어버리고 그 속에 예수의 피의 색을 칠해야 이게 진짜다 이래. 예. 그래서 속에는 노략질이 하는 일인데 겉에는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 이게 이제 가짜예요. 선지자만 가짜가 있는 게 아니고 성도도 가짜가 있어. 어떤 성도냐? 속에는 염소인데 겉에 양의 가죽만 뒤집어 쓰고 있는 양처럼 행세하고 있는 염소가 있어. 그러다 결정적일 때는 들이박아 버려. 염소 고집은요, 이러 말할 수도 없어요. 염소 키워보셨어요? 떡 다리 버티고 이렇게 있으면요, 질질질 끌려가. 지발로 안 걸어. 지만 손해요. 그래 봤죠. 세 번째. 자,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초림 때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재림 때 어디에 강림하셔요? 감람산. 그러니까 태어난 건 아니니까 강림인 거죠. 강림. 자,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는가? 초림 때는 처녀 몸에서 태어나셨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곧 성취될 걸로 신약 성경에 구약에 예언한 것처럼 신약에도 예언해놨다니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모른 척하고 앉아있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7절. 이걸요. 책으로 보지 마세요. 진리로 보셔야 돼요. 24장 27절. 자,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런.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신 거예요. 나는 인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임한다 그랬어요. 태어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모든 인류가 알도록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왔다? 그 가짜들이야 다. 계룡산에 가면 예수라고 자청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라고 이름 써가지고 왕관 쓰고 있는 놈도 있어. 참 희한한 거는, 너무너무 희한한 건 그건 이제 미쳤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왕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여기다가 예수라고 써갖고 그렇게 다닌 놈이 있어. 명함을 예수라고 파가지고 다닌 놈이 있어요. 지가 예수라고. 그러면 뭐 미친놈이니까 나도. 그건 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추종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뭐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이 미쳐서 그렇게 돌아다닐 수는 있다니까. 근데 그것이 맞다고 추종하는 자가 있다는 건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래. 이만희가. 그건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뭐 지 인생이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문제는 그걸 맞다고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몇십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있는지 몰라. 너무 애쓰십니다. 너무 애쓰셔. 이 더운데 말이죠. 거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야, 거긴 처리 안 하나? 안 해요? 누가 걸려들었어, 지금. 누가 대답했어. 거긴 처리 안 해? 잘 있어요, 이만희 씨? 아, 참 이해가 안 가죠. 그게 사탄에 미혹되니까. 뭐 대학 교수, 뭐 학자, 뭐 정치인, 뭐 목사도 넘어가 있으니까.
미혹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장담할 것이 하나도 없어. 장담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하나의 기도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실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자, 29절 봐요. 그날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어때요? 해가 어두워져 달이 빛을 내지 않아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천체가 막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엄청난 사건이에요.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어때요? 통곡해. 여기 안 들어가야 돼.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어찌 보면요, 자기의 눈으로 공중에서 오시는 주님을 봤다면 그 사람은 버려진 자예요. 들림받은 자는 볼 겨를이 없습니다.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지 않는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공중에서 임하시는 주님을 구경하면서 통곡하고 우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순교의 각오를 해야 겨우 구원 받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건 어려워요. 왜냐? 성령이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순교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들이 저 적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걷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퍽퍽퍽 나자빠져버리는 종이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떻게 한다?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동서남방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오셨다. 그럼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주님을 맞이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중에 나와요. 두 사람이 밭을 가요. 주님 오실 때 어느 편에는 밭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편에는 잠을 잔 사람이 있죠. 그렇잖아요. 지구가 둥그니까. 이걸 예수님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세히 봐야 한다니까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가족에도 그럴 수가 있다. 그런 영상 있잖아요. 설교할 때 주님이 오셨다는. 가상의 영상인데 그거 보셨어요? 그리고 성경책 들고 목사가 설교하다가 성경책이 딱 떨어져 버리고 목사님이 올라가 버리잖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다가 픽픽픽 없어져 버린다고. 그리고 남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다 올라가 버렸는데 목사 혼자 설교하고 있다.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는 안 그러지.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건 아닌데 그럴 수 있다.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대표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나니까 다 가버리고 없어. 기도에 집중하느라고 막 정신 차려봤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한 명도 들림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 근데 밖에 나갔더니 어두워졌어. 우리같이 지하에 있는 교회는 모를 거 아니에요. 나가보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죠. 막 교통사고가 나고 비행기는 떨어져 버리고 인터넷 마비돼 버리고 하늘은 1월 성신이 어두워지고 천체가 다 난리가 났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빛 가운데 나팔 소리와 함께 귀청이 찢어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빛이 임하더는데 구름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걸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땅을 치며 통곡한다. 그럼 비극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도 들림 얻지 못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지만 주보에 실어버릴까 싶어. 있다니까. 있어. 구원 받은 자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나무는 이미 나무가 아닌 거예요. 있어요. 마지막 날 다 잘라가지고 불에 던져버린다 하잖아. 그건 뭐냐? 불심판에 던져버린다는 거. 불못. 우리 주님은요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요 허튼 소리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신 소리가 하나도 없다고. 예와 자체도 모순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다 논리가 있는 말씀이고 미래를 예측한 말씀이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한 채 오차가 없다. 한 채 오차가. 제자들이
오해해서 해석을 하고 전할 때 잘못 전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진리 그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번개가 번쩍인 같이 해가 어두워지고 우주의 대혼돈, 땅에 버린 자들의 통곡, 구름을 타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이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동화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초림도 동화처럼 오셨으니까, 처녀의 몸에서 우리 주님 오셨으니까 제발 동화처럼 듣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주의 호령과 일관성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사실은 직접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우리가 붙여주는 것이지, 너무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고 한 것이지,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을 받았던 게 뭐냐면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에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12명의 제자들만 사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공생애하는 기간 동안 바울은 예수님을 멀찍이서 봤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밑에 가서 제자로서 공부한 적은 없는 분이에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성령의 계시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15절 이하에서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성도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성도와 함께 휴거된다. 여기서 내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그걸 자세히 보니까 제가 오류를 잡아야 할 것 같아. 자, 이거 보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부활의 순서가 어떤 순서가 있냐면 우리보다 먼저 믿은 자들이 부활해요.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공중으로 바로 올라가질 않아.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고 부활만 그들이 먼저 해. 그리고 부활하여 있다가, 그건 아주 순간이겠지만은 부활하여 있다가 우리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이야기더라고. 제가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은 관계로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부활하여 믿는 성도,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라간 줄 알았어. 그게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이번에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 그게 아니고 우리 먼저 먼저 자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자고 있다가 부활을 합니다. 부활한 다음에 기다려요. 왜냐하면 함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부활하여 있다가 우리와 함께 그렇게 나와 있어. 함께 끌어올려간다. 끌어올린다는 말이 휴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끌어올려라는 말이 휴거라는 말이기 때문에 휴거라는 말을 써도 무방한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일관성이 있다. 초림에 대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일관성, 재림에 대한 예수님과 사도들과 그리고 그들의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의 초림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시지 않고 했다면 주의 재림도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초림이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도 약속대로 오시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며 메시아의 초림을 약속하셨고 그대로 성취됐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미리 말씀하셨고 부활하실 것도 미리 말씀하셨고 재림과 심판도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유일한 약속이 있다면 주님의 재림. 요거 하나 남았다. 그런데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있는 자만 깨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자만 준비해. 믿음 있는 자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요. 그걸 믿어야 준비할 거 아니요. 그래서 주님의 초림을 믿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준비한 거 아니에요. 내 뒤에 그분이 오신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태어나셨고 그래서 그분이 요단강에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세례를 받으려고 그래. 어떻게 내가 그 당신을 세례를 주나고. 근데 이렇게 해라. 이것이 하나 내가 합당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네, 알겠지만은
자, 왜 이토록 중요하고 중요한 재림신앙에 이 시대에 힘을 쓰지 못하는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작심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동안 재림에 대해서 제가 뜸하게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잊을만 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십자가, 잊을만 하면 구원, 잊을만 하면 재림. 이거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나는 무식해서 다른 건 몰라. 다른 건 들으려면 신학교를 가셔요. 다른 거 들으려면 다른 데 가. 다른 데 가서 공부해. 나는 무식해서 이거밖에 못해. 이거. 몇 가지밖에 말 못해. 여기서 다른 지식이 다 새끼치는 거예요. 모르겠어, 나는. 왜 그러면 이토록 중요한 재림신앙에 힘을 쓰지 못하는가?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에서요, 천국과 지옥, 재림만 똑바로 가르쳐도 성도들은 이렇게 안 살아요. 이걸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을 안 가르치고 있다니까? 여러분, 심판 받습니다. 바로 살아야 돼요. 인생 바로 살아야 돼. 말 함부로들 하지 마. 죄짓고 살지 말라고요.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 받아요. 세상에 했던 데 소망 두지 마세요. 음란하지 마세요. 악하게 살면 안 돼. 반드시 심판 받는다고. 하나님 몰라서 그냥 두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 회개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은밀하게 재짓내고 빨리 정리하시라고. 여호와께서 치신다고. 이 땅에서 안 치면 반드시 죽은 다음에도 심판받게 돼 있어요. 행한 대로 받는다니까. 우리 청년들 정신 똑바로 차려. 알겠어요?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재림이요. 그래 안 그래요?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재림이라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약속과 소망이 뭐가 있어요? 재림밖에 없지. 근데 이 재림신앙이 이렇게 약화됐냐 이거예요. 첫째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교회나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 그 대신 그 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반드시 사람은 뭔가를 채워야 한다고 그랬어요. 재림신앙이 빠지면 거기에 뭔가 채워지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현세적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자는 거예요. 두 번째, 관심은 있지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것만 진짜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세 번째, 주의할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날과 그 시에 관심을 갖는 극단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야 도피처를 만든다. 지금 언론에서 시끄럽게 하잖아요. 미혹되지 마세요. 누가 뭐 도피할 때가 도피처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시면 동가서에 해가 번쩍인 같이 나타나고 일월 성신이 빛을 잃어버리는데 어디 가서 숨어? 뭘 도피를 해? 교회에서 기도하다 가는 것이지. 하여튼 나는 아무리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돈 걷어가지고 도피처를 만들었대. 응? 왜 그런데 미혹되냐고요. 왜? 말씀이 없어서 그래. 마태복음 24장만 제대로 배우고 알아도 그런 소리 안 하지. 그리고 그런 데 하면은 분별이 돼버리잖아요. 도피처가 어디냐 그렇게 나와야지. 도피한다고 그러면. 숨을 데가 어디냐 이 세상에. 주님 오시는데 만약에 오신다면 숨을 데가 어디가 있냐고. 어디가 있냐고. 그렇게 반발을 해야 되는데 진짜인 줄 알고 돈 갖다 바치고. 응?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현실에서 일어난 모든 또 반대로 아주 극단적으로 현실에서 일어난 모든 징조들, 기후, 전쟁, 그리고 비윤리적 현상들, 말세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재림과 연결시키려는 사들도 또 있어요. 또 뭐 미국에서 뭐 이랬다더라. 야, 그러면 이제 곧 주님 오신다. 너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또 그런 들 호들갑 떨 필요 없어. 주님만을 붙잡고 그럴수록 열심히 전도하고 그럴수록 열심히 기도해야지. 저기 막 군사를 일으켜서 한다. 그러면 뭐 아, 그랬어. 어쩌서. 정보만 알면 뭐해. 정보를 아는 건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장을 해야 하잖아. 그런 방향으로 가야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90년대 초에요. 이름만 될 수 있는 대면 알면한 유명한 목사님이 잡지에다가 유럽 통합이 그때 거론되고 있었어요. 유럽 통합. 그리고 바코드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정부가 출현하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난리였어요. 그리고 바코드가 등장하니까 그것이 짐승의 표라고 했어요. 바코드가 짐승의 표가 아니었어. 알고 봤더니. 그건 이제 그런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실수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오류들이 최소화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오류들이 빈번하게 잃어버리면 우리는 거짓말 양치는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2년에 한번 어긋남으로 인하여 강단에서 예수님의 재림 설교가 얼마나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탄이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했든지 간에 주님의 재림은 분명한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아이고 주님 얼른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비겁한 거예요.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고 건강한 재림신앙.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재림신앙이 건강하게 회복될 때 일어난 축복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 대한 믿음의 시야가 분명해져요.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검은 안경을 끼면 전부 검게 보여요. 빨간 안경을 끼면 전부가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재림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사탄의 술수와 음모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 주님의 재림이 약속하시고 임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현상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의 눈, 이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이 가능해져요. 사랑과 봉사의 신앙, 그리고 성화의 삶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종말적 신앙만큼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끝장납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칼라가 있더라. 이 교회에 오니까 저 목사님이 저런 칼라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순복음에는 이런 칼라가 있고 장로교에는 이런 칼라가 있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의 오직 한 가지 칼라밖에 없어. 성경. 예수 그리스도. 어떤 교회에서 재림에 대해서 막 설교했다. 아, 그 교회는 재림에 대한 색깔이 분명한 교회구나.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재림 신앙은 색깔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사탄의 미혹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나는 거기에 관심 없을 수도 있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오직 하나의 색깔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밖에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취향에 따라 믿으려고 합니까? 그런 교만한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러다가 멸망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신앙의 유행 없습니다. 트렌드 없어요. 아, 요새 교회는 제자훈련 하다가 이제 제자훈련이 시들어지니까 요새는 또 이런 목회가 유행이구나.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본질. 본질이 뭐냐? 2000년 역사 동안 외쳐졌던 본질이 뭐냐? 그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우리 청중들은 그것에 듣기에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이 목회자를 만든다고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귀가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결론, 과거는 현재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과거는 지나간 역사니까 현재는 또한 우리에게 닥칠 미래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지나간 역사요. 현재는 잠깐 지나가고 있는 역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영원히 머무를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미래, 막연한 미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곧 닥칠 현실이라는 걸 꼭 주지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는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다섯 처녀 어리석은 처녀, 다섯 처녀 지혜로운 처녀. 내가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다 보니까 같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깨어 있는 공동체와 함께 하다 보면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와 함께 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순교하는 공동체와 함께 하다 보면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잘 따져보세요. 악한 자를 멀리하고 부정적인 자 멀리하고 더러운 자 멀리하고 낙심한 자 멀리하고. 할렐루야. 깨어있는 자와 함께하라.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말고 깨어있어서 예수 안에서 지금 뭐가 중요하냐고 말이요. 뭐가 중요해. 영원한 미래가 달렸는데. 그래서 깨어있는 공동체와 함께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와 함께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잠자는 신앙을 때마다 각성시키는 경고의 메시지에 여러분의 귀가 열려 있어서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의 경고로 받습니다. 마지막 날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초림이 약속대로 이루어졌듯이 주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도 잠자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깨어 있어서 언제 우리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하고 대비하여 할렐루야 들림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 경고하신 주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